아, 그 김민지 씨 그 법정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녹음 파일이 있지 않나요? 그걸 법정에서 틀어주... 아니요. 본인이 직접 와서 그 녹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 능력이 확실해집니다. 천상우 살해 동기를 설명할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반드시 법정을 불러와야 돼요. 김민지가 나올까? 연락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경찰이 신문 당시 회장님을 몰아붙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시간 유치장에 있던 최용근이 조사를 위해 나갔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술을 최용근이 직접 창관해서 확인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거고요. 계속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겁니다. 최용근이 우리 쪽 사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공판부터는 재판이 저희 쪽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최용근도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릴 거고요. 변호인단 의견은요? 아직 변수가 많아서 최종 의견은 유보한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변수가 김민지 재판 출석 여부입니다. 막으셔야 합니다. 왜 내 전화 안 받아? 왜? 아빠. 수연아. 아빠. 이젠 당신 전화 받을 이유가 없잖아. 너 어떻게 얘... 천난한 너... 고모가 조카 보고 싶어서 데려온 것뿐이야. 아빠 많이 닮았네. 오늘 꽤 잘 됐다. 마음에 들어. 김민지 증인이 검찰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불리한 상황이에요. 판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카드가 필요합니다. 움직이세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났어요? 예. 어떻게?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오태호. 오태호?